폐혈증으로 목숨까지 독감. 예, 독감이랑 감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독감 예. 그러면 뭐 독감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감기는 50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생기는 일종의 상기도염이라면 독감은 사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아주 전격적으로 또 치명적으로 또 폐나 심지어는 뇌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 심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기하고 독감을 구분하고 또 독감인 경우에는 빨리 독감에 대한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써서 진행을 갖다가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감기 질환이지만 감기가 아닌 겁니다. 감기 증상으로 오는 치명적 질환 두 번째 볼까요? 콩팥 망가지고 생명까지 위협, 급성 신우신염. 감기하고 비슷한가 봐요, 증세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감기 그러면 이제 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 몸살통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신우신염이 걸려도 그런 어떤 뭐 근육통이라든지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 신우신염은 그 감기하고 틀려서 재채기나 콧물 같은 건 없지만 그 으실으실 춥고 오한이 나고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우신염은 콩팥에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독감처럼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감기하고 이 신우신염을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 신우신염이 있는 경우에는 등 엉덩이 이쪽 뒤에 네.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툭툭 두들겨 보면 네. 이 늑골간 그쪽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소변을 보게 되면은 콜라색으로 까맣게 나온다든지 선홍색이 나온다면 이건 감기가 아니고 혹시 신우신염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골반과 갈비뼈 사이에 그렇죠. 그 움푹한 부분이요. 예, 예. 네, 등 뒤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기 증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악성 림프종이 생명을 앗아간다. 임파선암. 이게 감기랑 비슷해요? 예, 우리가 임파선암이라 그러면은 우리 몸에 림프 조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생기는 암을 임파선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기 증상의 감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 임파선이 커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겨드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타구니 주변을 서해부라 그러잖아요. 네. 그쪽에 임파선이 커져서 만져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르게 지난 한 6개월 동안 한 10% 정도의 몸무게 감소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자꾸 열이 나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야 좋습니다. 네. 네. 자, 감기 증상으로는 치명적 질환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으슬으슬 따끔따끔하다면 대상포진. 아. 요즘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많아요. 예, 초기 증상은 두통도 있고 또 팔다리가 쑤시면서 몸이 나른해가지고 감기 몸살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물집, 수포가 뭉쳐가지고 몸통이라든지 팔다리, 신경이 분포된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고름이 차고 딱지가 져서 떨어지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몸의 한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이제 수두를 앓았다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신경절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몸이 좀 힘들고 또 연세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올라와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죠. 네. 네.